오늘은 김치 돈가스네요. 이마트에 사왔죠. 저번에 이제 설명했던 거 이거 살까 말까 이제 고민했던 건데 그건가 봐요. 맞겠죠? 김치가 들어가서 약간 짤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쵸? 비주얼이에요.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위에는 뭐 노란기 올라가 있고 치즈 같은 느낌. 근데 치즈는 아닌 것 같고. 커팅돼 있어서 좋네요.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이 치즈 스틱. 안 뜯어져요? 근데 갓날 장날이라고 안 뜯을 때가 있죠. 이렇게 쭉 뜯어서 입가심으로. 세일해서 사왔어요. 이것도 세일이고. 뭔가 세일해야지 이제 맛있게 느껴지죠? 김치의 맛이 나요. 돈가스보다는 김치 맛. 이거 먹다가 김치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렇게 매력적인 맛은 아니에요. 약간 니글니글한 김치 맛? 나쁘게 표현하자면? 어디나 잘 어울리죠? 김치는 짜지 않네요. 짤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는 왜안 잘랐어? 잘랐네. 짤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짜진 않네요. 다행이죠? 근데 소스가 그 햄버거 소스 아 돈가스 소스가 아니라서 약간 그래요. 맛있진 않아. 두개 사올 거야. 이게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맨날 먹으면 맛이 없는데 질리는데 저 소리는 참 맛있죠? 다 이런 그 사운드로 먹는 거 아닌가요? 나 유튜브 보면 그죠? 짭짤거리면서 먹는 그 ASMR 때문에 김치를 올려서 먹으니까 괜찮네요. 치즈도 괜찮고. 이렇게 먹으니까 좀 괜찮아요. 이걸 이제 노리고 만든 것 같아요.
피자인지요? 한국식. 네. 네. 눅눅해요. 이거를 이 비닐을 하나를 더 대서 이 돈가스랑 따로 분리해야 하고 먹을 때만 이렇게 열어서 넣을 수 있게 했어야 돼요. 이게 스며드니까 눅눅해서 별로네요. 그죠? 돈가스는 바삭한 맛으로 먹는 건데 눅눅하다 보니까 거기서 메리트가 떨어져요. 이해 가시죠? 기름이 너무 이제 느껴지고, 기름 맛이 나면서 그렇게만 했어도 점수를 많이 땄는데, 그리고 이것도 용기도 하얀색이 예쁘네. 하얀색 용기를 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하얀색 참 예쁜데. 선입견이야, 이것도. 검은 이제 용기로 해야 된다.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넉넉해요. 양은 넉넉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짜지 않아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근데 눅눅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점수는 C 정도? 그래서 돈까스 먹고 싶은데 이제 고르면 좀 후회하고, 김치를 먹고 싶은데 고르면 괜찮겠죠? 그 정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